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예쁜 몸매, 건강한 몸매를 가지는 건 누구나의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시는데 살이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그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을 뺄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자주 일어나는 10가지 실수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요, 다이어트로 살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뭐 굶는 다이어트, 특정한 약을 먹는 다이어트, 아니면 특정한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라함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살을 빼고 몸매를 유지하는 건요, 사실 건강하지도 않고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만들어진 몸매는 요요 현상 없이 꾸준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들여놓으면 네, 그냥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생활습관을 따르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쉽게 건강한 몸매, 예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한 식단을 만들 때이 킬로칼로리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칼로리가를 적게 먹는다면 살이 금방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은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킬로칼로리를 너무 적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은요,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을 봤을 때 과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요, 특히 복부 지방을 늘리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킬로칼로리를 너무 확 줄이는 것보다는 내가 먹는 것들을 건강한 음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특히 야채에는요, 칼로리가 굉장히 적은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들을 베이스로 해서 적은 탄수화물,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 몸매 유지, 건강 유지까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세 끼를 하루에 드시지 않고 한끼 정도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중에는 특히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을 드시는 건 하루를 새 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했을 때이 식사를 함으로 해서 내 혈당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군것질을 하는 이런 습관들을 조금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바쁘고 입맛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좀 건강한 아침을 작게나마 챙겨서 드셔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트밀에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를 먹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먹지 않아도 뭐 건강한 스무디 아니면은 견과류 몇 개를 드시던지 아니면 과일 하나를 드시던지 해서 아침은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살을 뺄때 스낵 먹는 거를 금기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를 먹을 때좀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되면 조금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요럴 때 저는 뭐 견과류 몇 개를 챙겨 먹거나 아니면 다크초콜릿 같은 걸 먹어주거나 아니면 과일 한개 정도를 먹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녁 때 폭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매 끼당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건강한 간식을 챙겨 드시는 거는 몸매 유지나 그리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건강한 스낵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뭐 집에서 만든 에너지 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무디, 야채 스틱, 과일, 견과류, 다크초콜릿 등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스낵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 맞는, 그리고 특히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스낵을 챙겨 드시는 것도 몸매 유지, 건강 유지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여성은 하루에 2에서 2.5리터의 물,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충분한 물을 먹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충분한 생명수를 우리 몸에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 때 물을 마셔준다면 그 배고픔이 좀 더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는 걸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생수를 자주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뭐 허브티, 스무디, 수프, 생과일 주스 등등 다양한 액체류를 섭취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체에 수분 함량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체중을 조절할 때 식단 조절은 잘 하시지만 음료에서 너무 쉽게 많은 킬로칼로리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음료에는 뭐 과일 주스, 아이스티, 소다 음료, 믹스커피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먹는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많은 설탕을 가지고 결국에는 높은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음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우리 살을 빼는데도 좋지 않지만 치아에도 좋지 않고 결국에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설탕 함유량이 높고 그리고 결국에는 킬로칼로리까지 굉장히 높은 그런 음료들입니다. 이런 음료를 섭취하고 계시다면 당장 끊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킬로칼로리 양도 적게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건강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살을 뺄 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실 때 카디오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근육이 울룩불룩 생길까 봐 무서워요 하면서 이제 운동을 안 하시는데요. 일단 카디오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우리 몸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골격이 되죠. 그리고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되고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졌다 함은 내가 조금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주면 그 운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칼로리가 소모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카디오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꼭 챙겨주세요. 특히 연세가 있으실수록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량 떨어지는 걸 운동, 근력 운동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으로 우리의 예쁜 몸매, 건강한 몸매를 좀 더 탄탄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살을 빼고 싶을 때 너무 잦은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으면 딴 때보다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요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스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갔는지 등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분들은 외식을 하실 때 조금 칼로리가 높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뭐 서양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고기 아니면 튀김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죠? 이런 음식은 자동적으로 킬로칼로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식, 배달 음식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아니지만 살을 빼고 계시다면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원하신다면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도 많지만 건강한 음식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해서 좀 이런 쪽으로 또 킬로칼로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견과류도 몸에는 너무 좋지만 높은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현미밥도 결국에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또 네,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통밀빵, 아보카도, 과일, 말린 과일 등등 몸에는 좋지만 킬로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도 양을 적게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런 몸에 좋은 음식에 의해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실수는 많은 분들이 살을 빼실 때 너무 억압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을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을 왜 빼고 싶으세요? 결국에는 예쁘고 날씬한 모습으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는 과정도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막 이렇게 굶으면서 살을 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살을 빼는 거죠. 그래서 식단 조절하시고 스트레스 조절하고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이 나의 생활 습관의 베이스가 된다면 가끔씩 초콜릿 케이크 먹어도 되고요. 튀긴 닭
닭고기 먹어도 되고 캐러멜 마키아도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본적인 삶 자체가 건강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몸매 유지법 그리고 저의 체중 유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자신도 했던 실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살을 뺄 때 하시는 실수를 한번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살이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천천히 건강하게 살을 빼시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과 뜻깊은 시간, 그런 따뜻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